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그동안 라이브로 찾아뵙던 뉴스페이스가 오늘부터 완결된 뉴스로 찾아갑니다. 앞으로 쉬운 뉴스, 재미있는 뉴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낮은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요일 하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저는 짜파게티가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라는 말로 수많은 어린이를 요리사로 만든 짜파게티가 올해로 4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팝업으로 진행된 짜파게티의 부럭파티, 뉴스페이스 핫뚤랭 유튜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짜파구리 팝업에 나와 있는 핫뚤랭 기자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너구리로 인사드려요. 왜냐면 지금 이곳은 기본 대기 1시간이 넘는 성수동 짜파게티 팝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집 짜파게티 요리사! 긴 기다림에 성공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짜파게티 요리사입니다. 먼저 요리력을 측정해보겠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성실히 답변하면 여러분의 요리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상위 31%군요. 역시 자취짬바 어디 안 갑니다. 오늘 내가 요리. 직원분의 텐션을 견뎌야 할 수 있는 캘린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일에 따라 경품이 다른데 하필 저는 꽝이 걸렸습니다. 육개장 사발면 엔딩입니다. 사발. 팝업에서 인생 네컷,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 가지 이상 체험을 완료하면 요리사 자격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심의 딸입니다. 레트로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1984 분식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추억의 교복을 입고 사진을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정말 학교 잘 안 가게 생겼네요.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기다린 후 마지막 쿡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기존 농심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전 기다린 게 억울해서 4개나 시켰습니다. 이것은 분노에 찬 시민의 역동적 몸짓입니다.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뚤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선정적인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닌 AI로 가공된 것인데요. 아이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돼 문제입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채널의 정체는 뭔지 뉴스페이스 방기남 인턴 기자가 파헤쳐봅니다. 회의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취재 중이었습니다. 취재 중. 이상한 거 보고 있는데? 아니 이거 그거예요. 그 오해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진짜 많이 올라온다서 취재하려고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유튜브 상에서 일본 여성이 속옷을 입지 않고 얇은 상의만 입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신체 주요 부위만 살짝 가리고 나체로 있는 영상들이 수십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바로 이와 같은 구도로 거리를 걷고 있는 영상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이거 로그인을 안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세 아닌가, 말세? 어허이. 댓글 중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캐릭터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는데요. 뉴스페이스 팀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희한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장난한데? 얼굴은 근데 봐도 별로 AI 같지가 않아요. 유튜브에 돌아다닌다고요? 네, 그냥.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연령 제한 없이? 연령 제한 없어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데요? 얼굴이 살짝 어색해요. 픽셀이 조금 깨진다랄까? 네. 그냥 얼핏 봐선 진짜 티 안 난다. AI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는 상황. AI 분야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0.25배속으로 프레임들을 살펴봤는데 얼굴에 이렇게 몇 가닥의 이제 프레임을 겹친 레이어가 좀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데이터 증강이라든지 후반 작업 같은 걸 좀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데 이 부분에서 아 이거 딥페이크 영상의 특징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그러면 일반인이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하루도 안 걸려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고 조금만 사양을 이 딥페이크에 맞는 걸로 맞춰서 한다면 뭐 하루가 아니라 사실 몇 분만 해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의 채널을 취재해보니 다른 SNS 계정에 더 자극적인 것이 있다며 다른 플랫폼으로 유인을 합니다. 이 플랫폼은 해외의 구독 기반 성인 사이트로 유료 결제가 필요한 곳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는 영상으로 인지도를 얻고 유료 성인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벌려는 것이죠. 코드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술도 그렇게 관리되기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노출과 성적인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를 통한 음란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AI 시대에 맞춰 음란물에 대한 심의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이턴 기자, 방귀남 기자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돌멩이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반려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례가 외신에 소개될 만큼 화제입니다. 마이너리포트 여도영 기자가 직접 반려돌을 키워봤습니다. 최근 미국 일간지에서 과로한 한국인들이 돌을 키운다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인데요. 이른바 반려돌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지쳤는데요. 어떻게든 반려돌에게 위로받아 보겠습니다. 로켓을 타고 반려돌이 날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뜯어봅니다. 돌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이제 이 돌은 제 겁니다. 같이 사는 친구에게도 자랑합니다. 어때? 내 돌과 내 돌의 집. 그거 아니야? 콜리? 가장 먼저 이름부터 짓습니다. 형은 여여야 돼? 어. 여. 여돌. 여돌. 여. 여성. 여성. 오케이, 그럼 석이. 여석이. 그럼 남자야?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 여자 이름이 석일 수도 있지. 석이를 일주일 동안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석. 책임감을 느끼며 집도 만들어줍니다. 파리 가서 산 마카롱 케이스에다가 석이의 집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걸 밑에 깔아야겠다. 그치? 이 솜씨 구라기들을. 왜 우리 집도 이렇게 안 꾸려? 야, 귀엽다. 아, 예쁘다, 예쁘다. 내일 봐, 여석아. 안녕. 관 아니야, 관. 꽃놀이를 갈 때도 여석을 데려갑니다. 얘는 성공한 꼴이야. 언제 네가 이렇게 전주하는 마을로 와보겠니? 봄 기운도 함께 느끼고 카페 데이트도 합니다. 여석아, 우리는 못 만나. 얘는 입이 없어서 못 먹어. 그냥 보기만 해야 돼.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대화도 하니 우리만의 추억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다 먹을 것으로. 회사 선배에게도 서기를 소개시켜줍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제 반려돌이에요. 어때요? 선배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나 이런 거 네. 집에 화분에 엄청 많아요. 저 이거 만 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후배는 반려돌의 장점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얘한테 말도 걸고 얘를 챙겨주면서 저도 힐링을 하고 근데 이게 하루 됐는데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얘랑 오늘 같이 나오는데 좀 재밌었어요. 네네. 약간 얘한테 바깥 공기 쐬준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거 일주일 해보고 괜찮으면 선배 사드릴게요. 석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반려돌과 지내보니 진정한 내 편이 생겼다는 기분도 듭니다. 회사 생활이 참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다.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해야지. 난 내일도 힘내볼게. 실제로 15년째 반려돌을 키우고 있는 한세원 씨 역시 이렇게 돌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해주고 때로는 솔루션도 제시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돌아오는 대답들조차 듣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버거울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돌하고 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특히 힘든 입시 준비 기간 동안에는 대나무숲 같았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막 매일매일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부모님도 힘드시니까 돌에 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나무숲 같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두고 감정 정화에 분명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익명성을 갖춘 제3자에게 내가 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내가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감정도 좀 정화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돌을 키운다는 게 낯설 수는 있지만 위로받고 싶은 마음만큼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빈자리를 반려돌이 채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너리포트 여도현입니다. 어려운 시사상식을 쉽게 풀어보는 시사깨끼 함께해 주실 여도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도현 기자입니다. 오늘 고희연 다녀왔습니까? 고희연이요? 아니, 지금 의상이 뉴스페이스에 있는 또 이제 기자가 입을 의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때 보입니까? 제가 이거 입고 온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입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시사깨끼 주제에 맞춰서 어떤 인물을 표현해 온 거거든요. 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신사임당. 네. 이번에 주제가 물가거든요.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문제입니다. 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쇼다리 더하기 네. 삼각김밥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일까? 물가 상승폭을 이제 우리가 좀 확실하게 느껴보자 해서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 네. 품목 가지고 와봤거든요. 3,500원입니다. 3,500원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앵커는 학교 다닐 때 오징어 쇼다리 얼마 주고 먹었습니까? 그거조차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볼 순 있잖아요. 얼마인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제 욕구를 이기지 못할까봐. 아니면 친구들이 뭐 남은 다리 줄 때 그때 좀 맛을 보곤 했지요. 그러면 삼각김밥도 못 드셔보셨나요? 삼각김밥은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얼마 정도? 그때가 한 700원 정도였던 걸로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3,500원이라고 하신 거죠? 쇼다리가 네. 지금은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먹어본 바 삼각김밥과 두 개 더 했을 때 한 3,500원 정도 되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3,500원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신사임당이니까요. 또 톤 앤 매너에 맞게. 네, 3,500원. 기간지가 안 좋으신가요? 나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닙니까? 이게 틀려 하나만 물었잖아. 정답은 3,800원입니다. 숏다리가 지금 2,600원이고요. 2,600원이나 됐습니까? 네, 이게 짧은 다리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2,600원이 됐고. 왜 웃으십니까? 짧은 다리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말이 공감이 가서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삼각김밥은 아까 700원 뭐 이렇게 네네. 1,200원이에요, 지금. 개당 한 개가 지금 1,200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요. 딱 요. 완전 기본 사이즈. 요 삼각김밥이 지금 1,2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행사하는 삼각김밥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비싼 삼각김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 근데 이게 한 500원 정도였다고 해요. 맞아.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가격이 2,600원이고 이렇게 해서 2,600원. 한번 맛이 달라졌는지 맛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전 쇼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제가 삼각김밥 먹어볼까요? 맛있는데요? 저도 이거 맛있어요. 바꿔 먹어볼까요? 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작년에 비해 오른 건 뭘까요? 기름이죠. 항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작년보다 올해 이건 더 올랐다 하는 걸 골라주면 됩니다. 3번인 것 같습니다. 담배 태웁니까?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뭐가 오른 겁니까? 오른 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예. 이게 지금 토마토만 오른 건 사실 아니고요. 이 과일 가격이 진짜 다 올랐거든요. 과일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금사과, 금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주. 소주는 올릴 수가 없죠. 왜?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피잖아요. 피요? 우리 모두가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한 잔씩 나누면서 맞아요.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은 반으로 그런 건데 저거를 가격을 올린다? 좀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소주는 작년보다 오히려 출고값은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내려갔는데 근데 우리가 식당 가서 시키면은 7,000원, 8,000원, 9,000원 이렇잖아요. 너무 비싸죠. 그렇죠. 네. 저도 이거 뭐 하나 시켜 먹기도 참... 다음은 초성 퀴즈입니다. 네. 자, 결혼 준비 비용이 오르고 있다는 이 단어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다 올랐는데 결혼 준비 비용도 안 올랐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쵸? 이걸 어떻게, 그걸 이제 함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맞아요. 웨딩 플레이스. 웨딩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장소잖아요, 장소. 웨딩 플레이션. 잠깐만. 근데 맞추면 좀 곤란한데? 세 번 불어야 되잖아요. 소리 났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이었어요, 근데. 웨딩 플레이션 맞습니까? 플레이션이 뭔가 물가가 오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결혼 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웨딩
인플레이션. 결혼식 비용이 코로나 전보다 40%나 뛰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제 못하니까 참하셨던 이제 신혼 예비 부부들이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더 수요와 공급의 차이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또 시간도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축의금도 똑같이 내야 되냐, 지금 결혼 준비 비용이 올랐고 물가가 이렇게 다 올랐는데 더 내야 되냐, 이게 지금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마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 300명 대상으로 적정 축의금을 물었더니 평균 7만 9천 원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요즘은 축의금을 7구로 냅니까? 왜냐면 이게 옛날에 50 이렇게 잘랐는데 식대가 전보다 비싸지니까 5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서 7만 원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원래 홀수로 내는 거로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도 내는군요. 네네. 그 얼마씩 내세요? 저는 일단 기본이 20입니다. 근데 JTBC는 아직 모르겠네요. 다음 문제 가시죠. 물가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보고 정리하는 건데요. 맞죠. CPI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이번 문제는 제가 신사임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맞출 건데 일단 정답 내기로 5만 원 빵 한번 하시죠. 5만 원 빵? 네. 이거 걸고. 근데 이거 저 진짜 제 돈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맞추면 가져가시고, 네, 틀리면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주관식입니까? 네. 돈 냄새 맡으면서. 물가 뭐라고? 소비자 영어로. 카우. 소입니까, 소비자가? 우리 국민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시간 진짜 무한정 드릴게요. 뭐 수능 치세요? 뭘 적나 보고 있는데 뭐 받아쓰기 하고 있고 지금 크라이 적었고 크라잉 크라잉 피 물가 지수 제가 세 개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CPI 중에. 네, 뭐든. 아, 뭐든 편하게 알려주고 싶은 걸로. 아, 그러면 마지막에 지수 인덱스. 크리스찬 파워 인덱스. 소비자 아는 사람 진짜 편하게. 왜? 소비자 아시는 사람. 아야 편하게. 커스텀 멜로우? 그건 브랜드 이름이지. 커스터머? 물가 뭐야? 짧게. 크리스찬 파워 인덱스. 틀렸어요. 더했다간 진짜 우리 앵커 이미지가 너무 걱정되는데 정답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아, 컨슈머 커스터머 나와. 아유, 저 이거 제 겁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걸 마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결국에 국민들은 crying 계속 울지 않습니까? 말은 잘해 정말. 그래서 person. crying person. in. in은 뭐예요? 안에서 온다고요. 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치우고 가세요. 이거 진짜 가져가요? 진짜 제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 5만 원에 여기 제 5만 원이니까 딴 건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가면 올해는 연봉이 그래도 10만 원 오른 거 되겠어요. 5만 원 오른 거죠. 본인이 5만 원인데. 아, 맞네. 안녕히 계세요. 한 손만 잡으세요. 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도 핫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주부 댄서, 댄서 주부 아이키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 댄서 아이키입니다. 근데 이 주부 댄서라는 타이틀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딱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보통은 원래 그냥 댄서 아이키, 뭐 탑댄서, 한국을 대표하는 댄서, 케이댄서 보통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주부라는 타이틀을 주부라는 게 창피하십니까? 아니지? 창피하지 않고. 별주부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부댄서 왔습니다. 주부댄서 아이키 씨와 함께하는 턱없는 인터뷰입니다. 턱없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턱이 없으신 건가요? 네? 턱이. 아이키 씨의 아이, 키는 몇입니까? 예? 거의 16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아이가. 아, 아이의 키요? 보통은 저의 키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럴 거면 제 딸을 모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또 이제 심야에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우의 키는 어떻게 됩니까? 딸의 키는 지금 140...
5? 예, 아직 성장판이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우리 주부 댄서 아이키 씨만의 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 네, 밀크. 예, 근데 저는 우유를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거짓부렁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저는 보통 이제 키 크기 제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항상 베란다에서 했지만 그것도 효능이 없는 걸로. 아니 이제 저는 성장판이 닫혀서 그러던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어릴 때 그 이거를 많이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한창 이제 크고 있는데 우리 연우가 지금 페이커 씨를 닮았다는 말에 대해 아이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페이커 씨의 그 상을 보면 지금 엄청난 이 탑급에 위치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복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우가 만약에 이제 어머니 저는 이건 저기요. 저는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고. 아, 그럼요. 모든 걸 서포트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아, 쥐상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똥상. 네? 똥상이요? 네. 똥상이 뭐죠? 똥 닮았다. 얼굴이요? 네. 변. 제가 흑염소 똥 닮았다까지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인분을 얘기하신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똥이라고 하면 모든 생물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생리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 결과물. 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그럼요. 있다. 그럼요. 최고의 아웃풋. 1대1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평소에 유죄인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큰 죄는 매력을 한 가지만 보여주지 못하는 거? 너무 다발적으로. 네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가지. 우선 좀 네 가지가 없어요. 시원시원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막 좀 솔직한 편인데 인간미가 없지 않아서 할 말은 하되 미워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두 번째. 귀엽게 생겼어요. 아, 핫캣 걸. 예, 뭐 그런 거죠. 네네네. 세 번째는? 아, 이게 조금 제일 치명적이긴 한데. 뭐죠? 좀 섹시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만 갖고 싶은 섹시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부가 또 큰 매력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 수치스러워지네요. 연우의 좀... 어머니시잖아요. 아, 그럼요. 연우야, 이건 안 봤으면 좋겠다. 연신내에 살고 계시죠? 저 연신내 계속 공사 중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아, 제가 이걸 대답을 해야 되나요? 연신내를 대표하는 댄서 아이키 씨 아닙니까? 은평구 홍보대사. 아, 축하드립니다. 예, 이건 청장님께 여쭤보긴 해야 된다만 머지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GTA. GTA요? 네. GTA 6 발매를 얘기하신 겁니까? GTX. 저는 게임 관계자분들 아, 너무 좋은 정보를 얻을까 했습니다. 네. 지금 공사하는 현장이 연습실 바로 맞은 편이에요. 예전에 두두두두두두 이랬는데 지금 역시 퍼포먼스와 함께 하니까 이해가 확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은평구 청장님과 달리기 하시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네. 그분은 파란색 아닙니까? 어떤 색을? 저는 뭐 어떤 색의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럼 아이키 씨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이? 제가 빨간색 머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달리기는 파란색과 뛰지만 머리는 빨간색과 함께 합니다. 태극무늬를 상징하는 것이냐? 아니요.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얼굴이 흑색빛을 돌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챌린지 영상 자주 올리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네. 우리 방국궁 선생님 좋아하는 곡을 네네. 준비를 해왔어요. 아, 진짜요? 네, 백호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누지. 이거 아닙니까? 저기 너무 쩌리장수처럼 그렇게 계시니까 좀. Let's go!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누지. 우와. 아니 근데 제가 쳤는데 옷이 왜 뒤집어져 계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시지. 아니 제 파트인데 너무 4대1. 다리가 왜 이렇게 야였어? 5대 에? 이게 원래는 댄서분이랑 같이 듀엣으로 하는데 맞아요. 저희는 그냥 따라할게요. 아, 왜요? 같이 있는데 남녀 그건데. 누가 여자 역할 하실 건데요? 아, 그러면은... 어떤 게 편하세요? 네? 둘 다 싫은데. 장난이고 남성 역할을 해주시고 엘레베 이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사랑을 나눴지 이렇게 뭘 타신 거예요 이거? 웨이브요. 그렇죠. 그거를 두 번을 하세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세요. 아니
웨이브를 어떻게 제자리에서 해요? 아니 제자리에서 이렇게. 잠시만요. 잠깐만. 아, 잠깐만. 소변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벨트를 좀 조였습니다. 아, 예.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되거든요. 예. 사람이 격투기라 할까요? 턱을 여기다 괴는 건 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들 거예요. 네. 이때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쪽만 잡으세요. 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준비? 하나, 둘, 시작!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지. 아니 배꼽지도 숨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쇳소리가 나는데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 근데 저 하나만 좀 더 멋있는 거 하나 좀 배워가고 싶어요. 지금 되게 멋있는 거. 와. 아 정장이라 좀 아쉬운데. 아시겠지만 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멋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용 씨처럼. 제가 지질고님도 너무 좋아하는 게 이 내적 바이브 있죠.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멋이 안 나요. 그래서 살짝 고개로 까딱까딱 이 정도만. 정면을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살짝 틀어서 보거나 틀어서 보거나. 아니 그다음 이것도 살짝 밀당을 하는 거죠. 줄까 말까 약간.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춤 타고나는 거죠? 그럼요.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끝났습니다. 더 있나요? 계속? 뭐 끝난 줄 알았는데. 육아 후에 댄서로 이 재기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따로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세팅을. 저는 주부로서 자랑스럽지만 나 스스로서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못 믿으시겠지만 나름 좀 외모를 많이 가꿨고 뭔가 이렇게 패셔너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스타일링과 이런 거를 좀 많이. 아, 더 공부하셨군요. 네, 했습니다. 주로 많이 참고하신 레퍼런스가 있다면 누구는? 남성분들을 좀 많이 오마주해서 스타일링을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티모시 샬라메를 너무 좋아해서. 시샬. 누군지 아십니까? 저 슬림할 때 좀 이제 많이 따라 했었죠. 예? 초콜릿 공장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아, 네네. 움파룸파. 네? 움파룸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관리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복근. 네.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루틴이 혹시 있습니까? 복근하면 뭐 많은 분들이 어떤 근력 운동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네. 이렇게 퍼져 있는 자세를 우선 취하지 않고요. 잠깐 일어나도 돼요. 그럼요. 네.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최초로 저의 실제 배를 공개해볼게요. 예? 이게 가짜 배예요? 예, 이게 가짜고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가 된 거죠. 아, 이런 거 해도 되나?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힘을 한 번만 줘보시겠어요? 다 주신 거예요? 네. 아, 너무 나왔는데? 네? 저는 제가 좀 아픈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팔다리가 비율이 안 맞잖아요. 예. 이거를 힘을 계속 이렇게 주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그쵸. 이게 습관이구나. 근데 사실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너무 긴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도 소화 기능이 위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그쵸. 이렇게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거든요. 이제는 얘네도 체념을 한 거죠. 정말 많은 거를 하고 계신데 아이키 씨의 이름을 걸고 또 해보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지. 유부녀로서 조금 시원하게 마녀사냥 여자 버전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키의 마녀사냥? 이름을 사실 지어봤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이런 자리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심야 버전이어서. 괜찮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생식기 해서 금쪽 같은 내 식기. 어떤 패널로 누구를 좀 앉히고 싶은지 혹시? 우선 저는 제가... 저는 제외해 주시면. 생각도 안 했는데. 저를 얘기하실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쳐다본 거였고요. 입담 센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또 슈퍼 멤버들이 또 이 화끈한 여자들이잖아요. 가비 또 우리 효진 초이 또 너무 여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식기는 모두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 이분이 근데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영진으로 계신 분인데 이호창? 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조금 거물급으로 알고 있어서. 생식기가 안 건강해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네, 한 분쯤은 조금 불안정한 분도 계시지. 저출산 시대에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톡인데요.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다 하십니다. 혹시 누구한테? 저는 항상 저희 딸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방해를 하거든요. 아, 예. 이건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카운트 되겠습니다. 연우야, 엄마가 사실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너가 프로그램 안 봤으면 좋겠고 엄마의 건강한 이 몸으로 널 낳았으니까 연우야 서울대만 가자. 화이팅, 사랑한다. 서울대를 가자. 저는 사실 가방끈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앞뒤가 너무 다 다르고 포장만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하나도 거짓 없는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너무 진솔해서 제가 너무 신뢰를 범한 게 아닌가. 아니요.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너무너무 좋고. 아 네네. 네. 아 가요? 예. 아 예. 뭐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네. 네. 어,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 A first gonna change the world. 미국 드라마 뉴스룸 앵커인 월 맥커보이의 대사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바보의 도전이 세상을 바꾼다는 뜻인데요. 저 방구뽕도 기꺼이 바보 같은 앵커가 되겠습니다. 답답한 틀을 깨고 상식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페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앵커 방구뽕이었습니다.